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500인 전에 올라온 사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사진이 올라와 있는지 여러분 보시면 참 감탄하시게 될 겁니다. 저도 사진을 보면서 감탄하고 감동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같이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오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다, 지난 어저께는 바다 했죠. 심상, 인물, 자연, 그 다음에는 스트리트, 주상, 풍경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500인 전 중에 심상, 뭐 이것도 팬 이상 나누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 너무 자기 사진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사진은 엄훈용님의 홈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홈, 집.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자기 발견 뭐 이런 거죠. 자, 집은 엄훈용님에게 어떤 곳일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죠? 따뜻하긴 한데 이거 시들어 있습니까? 시들어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있는 화초가 시들어간다. 이것은 엄훈용님이 아마 젊은이라면 본인도 시들어간다. 집을 나가고 싶다 이런 의미일 수 있겠죠. 이 사진은 이세연님의 홍대, 이세연님의 홍대네요.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상품. 그 너머로 걷고 있는 젊은이들. 우리도, 사람인도 하나의 이제 상품화 되잖아요. 몸값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암시하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황승용님의 기생충. 오, 기생충. 이게 뭐 기생충이라 적혀 있어요. 광고인가요? 영화 광고인가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구혜님의 서울대 공원. 서울대 공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이거는 마치 공룡의 등뼈 같은 거를 표현한 작품 같아요. 그쵸? 예. 김상균님의 비움. 역시 비워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전등입니까? 전등인 것 같기도 한데요. 비움이라는 제목과 아주 잘 어울리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김태문님의 오우아. 우리들 친구 나 자신 뭐 이런 거. 야, 사진 그럴싸하네요. 아주 묵직합니다. 그죠? 묵직해요. 참 최영수님. 최영수님이 찍으셨는데 이거 뭐라고 찍었나 봅시다. 예, 나이트 아웃. 분위기 좋네요. 기분 좋은 사진이네요. 뭔가 밤에 느낌이 살아있습니다. 밤에 요정이라도 마치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그죠? 구제치님의 hope shines. 희망의 불빛. 뭐 이런 뜻인가 봐요. 아주 소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한철 그림의 마음의 탓.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사진이. 밤에 찍으신 것 같아요. 이야, 대단하시다. 정말 대단하셔요, 우리 친구.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김용현님, 하늘 위로 구름 따라. 이 사진은 옆으로 누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작가가 일부러 뉘어달라고 하신 것 같아요. 세워달라고 한 건지, 뉘어달라고 한 건지. 제가 지금 서 있는 데이터를 일부러 눕혔어요. 이렇게 부탁한 것 같아서 했는데, 혹시 제가 잘못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야, 엄정희님이 나무를 꿈꾸다. 이야, 이 사진 좋아요. 보세요. 이 사진 좋아요. 이 덩쿨인가요? 그죠? 덩쿨 식물이 이렇게 벽을 타고 올라가는데, 이거를 되게, 하이키로 찍어서 되게 그림을 만드셨어요. 꼭 나무를 꿈꾸며 그 제목에 너무너무 걸맞는 아주 철학적인 의미를 담은 사진인 것 같아요. 그림 좋아요. 기분 너무 좋아요. 이건 김민재님의 메리 포핀스. 야, 여러분, 메리 포핀스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예? 찜찜이 찜찜이 찜찜찜 찜찜 찜찜찜찜찜찜 뻔뻔뻔뻔. 저 어릴 때 봤는데, 참, 그 시절에 이 노래가, 그 영화를 보고 단체로 갔었어요. 아마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단체로 다녀왔는데, 저는 메리 포핀스의 존재를 그때부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사진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아마, 이렇게 장치를 하고 여기는 낚싯줄이라는 걸 묶어서 아마 이렇게 촬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만, 저 유추일 뿐이죠.
그 다음 사진은 김시훈님의 선물. 아, 꽃을 선물로 생각하시는 분의 장미꽃, 비온 장미꽃을 선물로 생각하시는데, 이분은 참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그림을 만드는 데는 재주가 있네요. 아무렇지도 않은 장면을 그림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임정원님, 그냥 내일도 행복하길. 소박한 우리 모두 소시민들의 바람이죠. 그렇죠. 우리 모두 내일도 안녕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예. 김기현님의 낮은 음자리. 이거는 느낌이 낮은 음자리 느낌 나나요? 그러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디서 이렇게 찍으셨을까요? 기가 막힌 사진을 찍으셨네요. 네. 지호원님의 그리움. 그림, 아, 이거는 장독대입니까? 무언가가 있고, 그 놈에 또 뭔가 보이는데, 되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세련됐네요. 김기천님의 식구. 김기천님의 식구. 아, 그렇죠? 옛날 부엌이다, 그죠? 우리들이 살았던 옛날 부엌. 이런 부엌 보면, 지금은 뭐 찾아보려 찾아보기가 정말 드물죠. 고가에 가지 않는다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손흥자님이십니까? 상념. 이야, 이것도, 네, 미술관에 있는 작품을, 네, 미술관에서 이거, 이제 뭐라 그러죠? 작품 설명해 주시는 분. 아이고, 그거 뭐라 그러는데, 네. 아이고, 참, 생각이 안 나네. 넘어갑시다. 송지영님의 공장은 말한다. 야, 공장 말하죠. 예, 이분은 공장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낡은 공장이네요. 고도희님, 추락의 환희. 추락하는 것도 환희를 느끼나 보죠. 어떻게 찍으셨을까요, 이거? 어두운 어디 지하에 가서 위를 보고 찍으신 사진 같아요. 그죠? 되게 사진이 재밌네요. 박동감 있고. 서요환님의 공동묘지? 집을 공동묘지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있는. 예, HB임을 보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예, 집을 공동묘지로 보시는 특별한 안목. 칭찬받을 만하네요. 그죠? 조백, 서요환님은 특별히 이분 또 전시하실 때, 여러분들, 우리 스텝으로서 저는 소유하는 얼굴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쪼개서 여러분들이 전시를 원만히 지을 수 있도록 뒤에서 소리 없이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조병희님. 이건 컨테이너 아닐까요? 느낌 좋네요. 어떤 부분을 한 부분을 따내면 특별한 감흥을 일으키게 하는 사진이 될 수 있죠. 더 블루 라이트 그랬습니다. 조병희님 또 왔어요. 더 레드 라이트. 아, 이번에는 파랑과 빨강이네요. 파랑과 빨강을 두 장을 전시해 두면 아주 그럴싸한 전시, 대단히 철학적이면서 깊이 있는 사진 세계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성열님의 기다림. 이거는 저기 뭐라 그럽니까? 터널 안에서 촬영한 거다. 위험하시게 이런 작품을 하시고. 아, 대단하시네요. 작품이 열정이 대단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박찬혁님의 그녀에게. 영화 있죠? 그녀에게 하는 영화. 탁투허 하는 영화. 그죠? 그녀에게 주고 싶은 옷인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싶은 그런 옷입니까? 좋아요. 임옥화님이세요. 친구. 아, 얼망절망. 예, 친구. 제목에 너무 잘 어울리고 화사한 분위기의 사진입니다. 집이신가요? 예, 센스 있으신 분이네요. 생활의 센스를 가지신 분 같아요. 그 다음에 허서영님의 무죄. 아, 무죄. 제목이 없다. 아, 제목이 없다. 왜 제목이 없을까요? 그죠? 이거 어디에요? 화장실 안에다가 물고기를 넣어놓으신 겁니까? 재미난 발상이네요. 박상철님의 화합. 아, 예, 이해가 돼요. 그죠? 박상철님의 화합. 테이크아웃 커피, 얼음, 뭐 이런 게 있네요. 조순미님의 예술호.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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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 작가의 작품이죠. 일본 작가의 작품도 여성인데 나이가 많으세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장명희님이 너와 나. 아, 되게 디자인 적이고 사진 참 세련되게 찍으셨네요. 오. 야, 여기서 포카스하우스 먹으니까 포카시가 들어가서 정말 절묘한 그림이 되었어요. 아, 이분 정말 센스 있으시네요. 디자인적인 센스가 만만치 않으세요. 그 다음 분은 최기수님의 인브라스목 사랑과 나무 이런 뜻도 야 작품이네 작품. 야, 이렇게 만드는 작가 선생님이 계시나 봐요. 그 손맛을 잘 드러내셨네요. 박정선님은 도마로부터. 되게 개념 예술을 하듯이 아주 작업을 해내셨습니다. 고경빈님은 투멍. 투멍이 무슨 뜻일까요? 제주도 말 같은데 고공민 투멍. 투멍이 제가 잘 모르는 단어여서 설명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 무덤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나요? 아니면 죽은 자의 흉내를 내고 계신가요? 예. 정현웅님의 비오는 날의 수채화. 아, 이게 전묘파의 그림같이 비오는 날의 수채화. 창문에 맺혀있는 빗방울을 통해서 창문 너머를 촬영한 것 같습니다. 되게 센스있게 찍으셨어요. 아, 화창하네요. 정말 봄날 느낌 나네요. 김광은님의 발걸음. 이 사람. 아이고, 이분 작업 지금 만만치 않아요. 되게 재밌어요. 그죠? 마치 물속에서 건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찍으셨을까? 이거를 반전한 거죠. 예, 상하 반전한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재밌어요. 최종수님의 파잔. 이게 뭐 하는 장면인가요? 무슨 파잔이라고 하는 공연 사진인 것 같아요. 그죠? 되게 동감 있는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백영민님의 슬픈 무의식. 아, 디플리. 슬픈 무의식. 우리의 무의식은 슬프다. 뭐 이런 얘기를 공연 사진으로 하신 것 같아요. 정말 보기 좋은 사진들, 훌륭한 사진들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올해는 500인전을 저희가 추구해서 여러분과 함께 사진전합니다. 500인 크리스마스 선물전 12월 23일부터 12월 28일까지 29일 날은 오전부터 작품을 철수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29일은 작품을 못 보는 거죠. 23일. 그리고 우리가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오후 4시에 행사를 합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서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유튜브나 또는 생방으로 방송으로 여러분에게 전시 상황을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또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게 되겠죠. 여러분 많이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는 1,000명을 모아서 하는 천인전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진 파티를 한번 하자는 거예요. 사진 놀이를 한번 하자는 겁니다. 1,000명을 모아서 매년 해서 책을 내어보자. 그리고 한국 사회의 현 시점이 우리 어디에 있느냐. 일반인들이 본 한국 사회의 현 시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우리들이 한번 찾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보시고 재밌었으면 또는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